대학 캠퍼스가 커다란 김장터로 변신했습니다. 절인 배추와 각종 양념이 수북히 쌓이고 김장을 담그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잘 절인 배추에 빨갛게 준비된 김치 속. 배추잎 사이사이를 야무지게 버무리면 먹음직스러운 김장김치가 완성됩니다. 양념 넣을 때 너무 많이 넣으면 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얇게 살살살살 아기 다르듯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마무리해갖고 통에 넣으시면 돼요. 교직원과 학생 등 200여 명이 지난 사흘간 만든 김장은 2,500포기. 허리와 어깨가 아프고 절이 오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생각에 마음만은 행복합니다. 연례 행사로 가족끼리만 이런 김장 행사를 학교에 이 김장 행사를 통해서 사회복지 이념을 실천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보람차고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김장에 사용한 배추와 무를 직접 재배하고 수확해 더욱 의미가 남다릅니다. 지난 가을부터 물과 거름을 주며 정성스럽게 키운 김장 재료에서 뿌듯함이 밀려옵니다. 학교에 있는 그냥 놀고 있는 땅을 개간을 해서 거기에 배추를 심고 그 배추를 저희가 파종 캐서 이제 김장을 담그는 거거든요. 직접 캔 배추를 가지고 해서 좀 더 정성이 들어 있는 거죠. 잘 버무려진 김장은 정성스럽게 포장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의정부와 동두천 등 4개 시군 어려운 이웃 200여 가구가 겨울을 나는 데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마음은 더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담근 김치를 의정부, 동두천, 연천, 파주 지역에 수익해준 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대학교의 이번 활동이 지역사회의 작은 온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 대학 교직원과 학생들이 만든 사랑의 김치가 어려운 이웃과 다문화 가정의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호입니다.